그래서 여기 폴딩박스 안에만 버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메인 폴딩박스에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폴딩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왔다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제가 캠핑을 할 때 이렇게 캠핑을 하거든요. 폴딩박스 두 개랑 카고박스 하나면은 혼자서 충분히 차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폴딩박스 두 개랑 그 다음에 카고박스에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면은 이렇게 미니멀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지 폴딩박스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카고박스부터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네, 저는 잠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베개, 그 다음에 이렇게 침낭 큰 거 들어가 있고요. 비싼 침낭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압축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 놈이 조금 골칫덩어리예요. 요 놈이 이제 LED 불멍이라고 불멍할 때 쓰는 제품인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큰 제품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놈이 넣고 다니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 제품 LED 불멍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날 좋으면 밖에서 커피 한잔 하거나 또 일광욕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담한 접이식 체어 들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저탄가스 두 개랑 이소가스 두 개도 이렇게 여유분으로 넣어놓고 다니고요. 요 제품은 카 인버터라고 써져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은 없거든요. 혹시 이제 뭐 차에서 노트북을 할 때 12V에서 120V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인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 카고박스 안에 넣고 다닙니다. 다시 얘를 넣도록 할게요. 짐이 좀 커가지고요. 테트리스를 좀 잘해야 됩니다. 침낭 들어가고, 오케이. 테트리스 성공. 자, 이렇게 딱 닫으면은 얘 통과. 그 다음에 얘가 거의 메인 박스입니다. 비긴티 제품의 48리터짜리 폴딩박스고요. 얘를 열면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용품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얘네들도 한번 꺼내가지고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폴딩박스 안에는 요놈 코베아 미니 버너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티에라 제품의 코펠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뭐 접시도 뭐 갬성용품 많이 쓰는데 캠핑가서는 이 코펠만한 게 없어요. 이 코펠 하나면은 웬만한 요리가 다 되기 때문에 코펠은 진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놓고 다니고, 요거 월드컵 버너, 버너도 하나 더 들고 다니고요. 예, 요거 불인 강염 버너, 버너가 하나 더 나오고요. 지금 버너 3개 나왔습니다. 버너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몰라서 예비용으로 조그만한 거 버너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초소형 버너입니다. 그래서 여기 폴딩박스 안에만 버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촬영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기름을 넣어놓고 다니는데 기름이 샜는지 뭐가 자꾸 나오네요. 이제 불쾌합니다. 기름도 하나 넣어놓고 다닙니다. 만두 같은 거 먹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름 하나 넣어놓고 다니면 좋습니다. 얘는 숟갈젓갈, 식기용품, 국자도 있고요, 가위도 있고, 칼도 있고, 집게도 있고. 자, 이렇게 파우치로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기본적으로 이소가스랑 가스버너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종이율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런 접시 하나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바람막이, 버너 바람막이 들어가 있고, 에어백이 하나 들어가 있고, 통후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몰라서 수세미 하나. 초이님이랑 같이 다닐 때 초이님이 쓰던 올리브 클렌징 티슈가 있습니다. 화장실 때 쓰는 클렌징 티슈. 그 다음에 휴대용 변기 커버, 공용 화장실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하나씩 쓰던 그런 거고, 오징어 팩. 요거는 이소가스 워머. 제 화장품이랑 음식물 쓰레기 봉투랑, 그 다음에 요거 일반 쓰레기 봉투. 아무튼 메인 폴딩박스에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하나씩 넣을게요. 오늘 컨텐츠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게 굉장히 많네. 자, 이렇게 두 번째 폴딩박스 오픈해 봤고요. 음식을 먹거나 할 때는 여기에서 거의 다 꺼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폴딩박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폴딩박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네, 여기에는 뭐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때려놓고 다닙니다. 네,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 최근에 산 코베아 제품의 캠프원 버너입니다. 상 위에다가 그리드를 올릴만한 버너를 찾던 도중에 요 제품이 조금 작고 좋을 것 같아서 요 제품을 당근마켓에서 3만원인가 3만 5천원 주고 샀는데 한번 써봤는데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는 여기다 놓고 다녀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리들, 예, 뭐 혹시 고기 같은 거 그리들에다 구워 먹을 때 그리들 하나 놓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쓰레기 나올 때 있잖아요. 쓰레기는 요 크림팩에다가 넣어놓고 집에 가져가서 잘 버리고요.
아, 더우니까 물티슈로 얼굴 한번 닦아야겠다. 아, 너무 덥습니다. 얼굴이 면적이 커가지고 두 장을 써야 돼요. 아,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너무 덥네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소가스 큰 거 하나 나오고요. 요거 이제 또 뭐 캠핑장 가서 촬영할 때 쓰는 삼각대 하나 나오고 보조 배터리도 하나 있네요. 캠핑장 가서 쓰레기 잘 가져오려고 동네 종량제 봉투 이렇게 항상 넣어놓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원래 쓰던 조그만한 LED 불멍인데 제가 욕심부려가지고 괜히 큰 거 샀어요. 조그만한 불멍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캠핑장 가서 쓰는 마이크. 그리고 혹시 뭐 음식물 쓰레기 나오거나 하면은 노지 같은 데다 버리지 않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잘 가져옵니다. 그리고 캠핑 가서 먹다 남은 과자도 들어있고요. 젤리도 하나 있고 밥하고 진라면도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네요. 그래서 얘는 사실 그냥 서브용이에요. 뭐 얘는 없어도 되고 뭐 있으면은 상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짜투리 같은 거 넣어놓고 다니려고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는 뭐 정리 안 하고 그냥 대충 다 때려 박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삼각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네 조명들도 들어가고요. 자, 이렇게 오늘 3개 캠핑박스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여기서 좀 더 뭐 줄이면은 캠핑박스 뭐 두 개로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하긴 한데 어차피 저 혼자서 거의 다니기 때문에 한쪽은 놀거든요. 그래서 뭐 한쪽에 식탁 겸 테이블 겸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쪼로록 놓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거는 아이스박스. 캠핑을 가기 전에 아이스박스 꺼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넣어놓고 뭐 캠핑장 가면서 술이랑 고기 뭐 이런 거 사서 아이스박스에 딱 넣으면은 세팅이 자 여기 카고박스 들어가고 저 여기 메인 폴링박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서브 폴링박스 들어가고 카고박스 가로로 놓고 폴링박스 아이스박스 놓으면은 1인 세팅이 아주 완벽하게 딱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닙니다. 뭐 간단한 걸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봤을 때는 또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 들고 다니면은 어딜 가서든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에 루프박스도 있기 때문에 루프박스에는 타프, 예, 더울 때는 타프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야외용 테이블도 있고요. 릴렉스 체어 두 개, 또 침낭도 두 개 들어가 있고 자축 매트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뭐 또 잡동산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뭐 캠핑 갈 때 막 집에서 바리바리 싸와서 뭐 이렇게 트렁크에 싣고 출발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스박스 하나 들고 와서 마트에 장 본 거 아이스박스에 넣고 딱 출발하면은 아주 깔끔한 차박 캠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의 캠핑박스 3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은 캠핑에 관련된 다양한 영상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보러 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흥나는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아우 더워. 여러분 살려주세요. 더워 죽겠습니다. 집에 가서 샤워해야겠다.